시작할까요? 타이머 맞춰놔야지. 주 동안 잘 계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무료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로마서 10장 9절부터 13절인데 진도가 잘안 나가네요. 여기 너무나 귀중한 말들도 많고 또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익숙한 말들도 많아서 그런 말들에 대한 그 배경과 이제 그 결과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싶어서 진도를 늦춰서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뒤에 함과 같다. 뭐 이런 말들이 쭉 있는데 성경을 다 읽어 보셨으리라 믿고 여기 간단하게 함축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느니라. 또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2장 13절, 13장 요 말이 있는데 요 10장의 12절, 13절은 기본적으로는 구약의 이사여서 요엘 요런 데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진술입니다. 육신으로 하면은 이제 이스라엘에게 속한 그 메시아가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토록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바울의 말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메시아와 하나님을 겹쳐서 오버랩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그 증언을 하냐면은 바울은 로마에 복음을 전하러 가야 할 직분을 자기 사명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이방인 형제들 중에서 믿는 사람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제국에 대하여, 로마 제국에 대하여 이렇게 살고 있는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하나님의 부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한 주가 모든 사람의 주이시다. 이 주장은 성경에 나오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역사적으로 로마에 있는 그 지배자들, 그 가이사가 이제 신으로 숭배받으려고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그 모든 제국에게 자기 신상을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신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드디어 이제 신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성전에다가도 자기 그 신상을 세우려고 하다가 이스라엘의 그 반대에 부딪혀서 이스라엘에서 큰 소동이 나기도 했거든요. 자, 한 주가 모든 사람의 주이시다. 이 말은 신으로 숭배받으려고 했던 그 추앙받으려고 했던 그 가이사가 내세웠던 구호입니다. 그 자신이 지배했던 그 모든 지역에 자신의 그 신상을 세워서 그 백성들이 누구의 제국에서 혜택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지 그것을 상기시키려고 추종자들에게 외치라고 했던 말이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 말을 그 이제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다. 이렇게 이제 말을 바꿔서, 그 환기시키려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한 주가 모든 사람의 주이시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로마 제국의 신이 되려고 하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모든 만유에 대해서 주님이 되시는지 그것을 이제 상기시켜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바울은 아까도 그 말씀드렸지만은 로마 형제들이 제국의 그 지배자들에게 겪는 고난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힘든 자들인지 거기는 다그 아주 하찮은 사람들이잖아요. 여자들, 종들, 노예들, 그리고 막 하류민들, 남은 자들 이런 사람들이 뭔가 소망을 갖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됐단 말이에요. 물론 믿는 그 믿음에 대한 차이가 많죠. 그렇지만 일단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바울에게는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형제들에게 이 그리스도를 더 온전하게 전하기 위해서 가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고난을 받고 있는 그 고난을 하나님의 그 부요로 채워서 그들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런 믿음을 얻게 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한 주가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신다. 로마 가이사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만유의 온 세계의 그 지배자가 되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그런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불려진 자들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영광 받기로 예비된 긍휼의 그릇이고 그의 그 부요함을 알게 하려고 불려진 사람들이다. 이 그릇은 바로 우리다.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불려진 너희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한다. 그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놀라운 분이고 이렇게 넉넉하고 부요한 분이라는 것을 그 로마에 있는 형제들한테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바울의 그 표현은 하나님으로 응축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로마에 있는 형제들은 율법도 모르고 성경도 잘 모르는 형제들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바울의 표현은 여기에 하나님으로 이렇게 딱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초점을 이렇게 맞춰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핵심에 자리 잡은 것은 이미 예수와 이렇게 겹쳐진, 결합된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메시아의 그 부요를 이렇게 그 겹쳐서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바울은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부요를 얘기하려고 구약에 있는 그 말들을 이끌어서 하는 말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요엘 2장에 있는 그 말들을 여기 11절부터 13절에 그 그림자를 들여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요엘 2장 그 32절을 보면 여기 로마서 10장 13절에 있는 말과 같아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로마서 10장 13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그 주는 바로 메시아죠. 근데 요엘서를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요엘서에는 여호와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와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는 하나다, 한 분이시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겹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엘서에 있는 말을 갖다가 로마서에서 쓰고 있어요.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서 나 여호와의 그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의 그 정말 하찮은 남은 자들, 그리고 또 유대에서도 예수를 그 따르는 남은 자들이 있던 것이거든요. 그 남은 자들을 요엘에 있는 말을 갖다가 겹쳐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내 백성의 영혼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엘 2장에서 보면은 그 사용하는 그 메시지 그 언어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그 부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그 복음으로 드러납니다. 여기 그렇게 그 요엘서를 그 들여다보면은 너희는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그러면은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즉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1절에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성경에 이르되 이 말은 요엘서를 얘기하는 거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그 형제들, 고난을 받고 있는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그 부요를 얘기하고 너희가 그렇게 불려진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이렇게 믿고 따르면은 너희가 정말 부유해질 것이라는 얘기를 하죠. 그것이 뭐 이제 물질적인 것을 얘기하겠어요. 인격적이고 영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그걸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 몰라도 하여튼 이 바울은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의 그 풍요를 이 로마에 있는 형제들한테 전하고 싶은 갈망을 가지고 있는 형제였잖아요. 바울은 그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그 놀라운 그 축복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부유하다,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요 10장에 5절부터 13절까지 그 내용을 보면은 시간 나실 때 한번 읽어보시면은 하여튼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그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그 바꿔진 것이거든요. 갱신이 된 것이죠. 근데 이제 그 갱신될 때 하나님의 그 백성이 될수 있는 그 구성원들, 그건 누구든지 차별이 없는 것이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져 있다는 것이죠. 개방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는 정말 너무 긍정적이에요. 낙관적이거든요. 근데 바울이 그 지점에서 멈춰 섰다면은 우리는 한편으로는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넉넉한 것이 있는데 결국 이스라엘이 지금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바울은 9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왜 그렇게 근심을 했겠습니까? 넉넉한 하나님이 있는데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뭐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이렇게 긍정적이고 넉넉한 하나님이 있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넉넉한 분인데 왜 바울은 자기가 저주를 받아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어요?
10장 1절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정적인 기도를 했는가? 아니,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이 있는데 뭐가 문제가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10장 1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다.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고 넉넉하게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하나님이 부요를 가지고 구원을 하시겠다는데, 바울은 자기 혼자 뭐 오지랖 넓게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한테 뭐가 문제냐?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열려져 있고 오지랖 정말 이렇게 넉넉하신 분인데 네가 그렇게 뭐 특별하게 근심을 가고 네가 뭐 저주를 받아서 끊어질지라도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일어나는 문제를 보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위하시는데 하나님이 위하시고 있는 그 복음을 얘기하는데 이상하게 다른 게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 이제 바울이 경험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가지고 뭔가 하여튼 열정적으로 일을 하는데 아니 폭력이 나온단 말이에요. 정말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이 있으면은 왜 같은 유대인들 중에서 이렇게 넉넉한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은 폭력이 나올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나사렛 예수 그 이단의 계수 그것을 없이 하기 전까지는 내가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으리라 하는 열정을 가지고 그 제자들을 핍박하러 다녔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거든요. 하나님을 위하는데 아니 복음을 말하는데 폭력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배타적인 것이 나오는 것이죠. 왜 그러냐? 선민 의식 때문에 그래요. 우리만 하나님만 안다. 우리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다른 율법 없는 민족, 이 민족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무언가 함몰돼 있는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결국 그들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스스로를 다 증명하고 있어요. 반대파다, 원수들이다, 뭐 이런 것들은 이상한 선민 사상에 젖어 있는 또 다른 형태의 그 부패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유대인들이 그렇게 행했던 것들을 역사는 되풀이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긴 것을 다 자력으로 뭔가 이렇게 세운 것처럼 자력이 자기가 뭔가 깨달아서 이렇게 얻은 것처럼 그걸 세워놓으면은 결국 유대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어떤 선민 사상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가 모든 사람에게, 특별히 유대민족에게 선포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바울이잖아요. 바울은 이제 그런 데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줄곧 변함없이 성취되어 오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지키고 있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유대민족의 성경이고 그 성경의 말씀을 다 응하려고 오신 분인데 그 유대인의 메시아 아니겠어요? 근데 이상하게 뭔가 함몰돼 있어갖고 자기네 민족에게서 난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거절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니 그걸 받아들였다면은 그 복음을 믿고 이제 새롭게 동트오는 새 시대를 마음껏 누리면 되잖아요. 근데 애석하게도 그러지 못했어요. 그들에게서 나서 그들을 위해 주신 메시아를 그들이 거절한 비극이 일어난 것이거든요. 참 이상한 일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게 유대 그 옛날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천하에 없는 교회고 천하에 없는 복음을 가진 우리가 사실은 뭐 그렇게 다 살아왔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많이 다녀봤잖아요. 다른데 정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사람으로 오신 그 메시아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데가 없었어요. 우리가 다 다녀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람을 귀하게 했고, 사람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을 계시받아서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 우리는 변질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옛날에 온전했을 때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지금도 온전하게 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상하게 그 메시아를 거절한 비극이 유대인에게 일어난 게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최종적인 복음이라 얘기하면서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담을 쌓고 줄곧 말해왔던 그 아름다운 인격을 스스로 모순된 인격으로 가식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증거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무엇을 잘해서 깨닫고 뭔가 이렇게 얻었다는 것을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은 다 이스라엘이 부패한 것처럼 결국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애석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유대인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언약이 갱신됐다, 바뀌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언약이 바뀌어진 건 아니에요. 옛날부터 줄곧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 오셨거든요. 그가 모든 민족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서 하늘의 별수와 같이 땅의 모래수와 같이 천하만민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건 모든 민족에게 다 열려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약 그뭐 언약은 약속은 아브라함 때서부터 한 번도 변함없이 줄곧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켜왔는데 아이 유대인이 그 자기네들이 그 이제 그 바라는 구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빗나가게 됐거든요. 사람이 무언가를 가지고 있게 되면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자기네들이 바라는 것을 가지고 있게 되면은 이렇게 빗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바꿔진 언약, 우리에겐 바꿔진 언약이 아니죠.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언약이 이제 그들이 원하는 그 구원이 아닌 정말 하나님이 줄곧 말씀해 오신 그 언약으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 약속은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의 메시지가 되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곁길로 가고 부패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말씀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어떤 자들에게는 정말 복음이고 놀라운 그 기름으로 흐르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그 반대되고 뭔가 자기 것을 세우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게 심판의 말씀이 되기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그 정말 그 빗나가고 부패한 그 죄악상 유대인들은 그런 역사를 살아왔잖아요. 하나님은 믿을 때는 다 축복을 얻었는데 이상하게 우방 신상을 세울 때마다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고 그 축복의 손을 거두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모든 빗나간 인간의 그 악행과 하나님은 사실은 뭔가 정면 대결을 벌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한쪽에게는 축복을 한쪽에는 저주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어떤 귀질인지 잘 생각이 안 나지만은 오른손에는 축복을, 왼손에는 저주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9장서부터 11장의 그 문제는 이스라엘이 예수가 메시아라는 그 수치스러운 메시지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아니 나사렛 예수,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 하찮은 예수, 그 사람이 우리의 메시아라는 그게 자기네들은 너무 수치스럽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는 그 형벌은 가장 비참하고 저주받은 형벌이잖아요. 근데 그런 저주받은 형벌을 받은 사람이 자기네 그 민족의 구원자라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완강한 고집, 그 고집은 하나님의 목적이를 다 이렇게 매끄럽게 흘러가는 그것을 싹둑 잘라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총체적으로 보면서 신명기를 비롯해서 이사야, 요엘 이런 예언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들을 언급하면서 그때그때마다 유대인들이 그 자기네 조상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선지자들을 그 이제 핍박할 때 그들이 하나님에게 받는 책망과 재앙에 대해서 말하고 있던 것이거든요. 근데 그 현실적으로 이 바울이 자기 유대 그 동족들이 그렇게 이제 그 빗나가고 부패한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렇게 안타까운 기도를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생기는 것이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 유대인과 온갖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구원에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적 선교가 필요하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영원한 임무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임무를 우리 교회 오기 전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열정적인 사명으로 살아내고 있는 형제가 있잖아요. 영식 형제. 그러니까 그 소원은 정말 귀중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저 우리 사람을 정말 좋아하는 진호 형제. 그리고 또 수많은 많은 형제들이 땅끝까지 이르는 그 복음.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마음은 정말 놀라운 것이죠. 복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전하지 않으면 누가 듣겠습니까? 듣는 사람이 없으면 누가 믿겠습니까? 믿는 사람이 없으면 누가 구원을 얻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하는 사람도 있고, 들어야 되는 사람도 있고, 믿는 사람도 있고, 구원을 얻어야 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여기 그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뭔가 알아야 믿지. 그러니까 알도록. 알도록 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그 귀중합니까? 믿지 않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보지도 못한 사람은 어떻게 믿겠어요? 그러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서 전하는 사람, 그 전하는 것을 듣는 사람, 듣고 믿는 사람, 믿고 구원을 얻는 이런 아름다운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 것이거든요. 하여튼 여기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먼저 얘기했잖아요. 그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하는 전파의 말씀이다. 옛날에 뭐 성경은 다그뭐 깊이 있게 모르지만은 어쨌든 자기 자신이 변화돼 갖고 뭔가 이렇게 전파하는 말씀을 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이끌어온 형제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왜 성경을 다 알아서 완전히 알아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에게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을 갖게 하신 것을 정말 감사드리거든요.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고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그 마음이 문제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고 그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으로 어떻게 정말 받아들였는지 우리가 어떻게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얻었는지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저절로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복된 것을 전해주고 싶어서 사람은 자기가 좋은 걸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랑하지 않아도 돼. 체질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자기 좋은 걸 혼자만 가지고 있어도 혼자 좋은 뭐 다른 사람이 그 몰라도 돼. 자기 혼자 좋은 사람만 잘 좋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자기가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속에 정말 좋은 게 있으면은 사람은 자랑하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자랑할 만한 어떤 것을 우리에게 보여서 그 마음속에 보물을 갖게 해서 보물을 자랑하고 싶은 그게 인격이잖아요. 그 인격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우리에게 갖도록 하신 것이 정말 감사하죠.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뭐 함축적으로 믿음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하여튼 뭔가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 됐죠.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복된 것을 주시고 나 혼자 뭐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전하는 자가 없으면 누가 들으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복된 것을 가지고 있으면 전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복된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지나가서 이렇게 그 생각해 보면은 세상에서 다갈 길을 잃었던 방황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일할 곳이 없어서 길 어귀에서 일할 곳을 찾으려고 했던 사람들. 지금도 생각해 보면은 난 그때 28대 내 가장 암울할 때 정말 일할 곳이 없어서 내 인생의 그 삶의 가치관을 몰라서 내 자신의 정체성을 내가 알지 못해서 정말 방황했던 그때가 다시 생각나는데 정말 방황 많이 했거든요. 기록에 서서 나를 품꾼에 하나라도 써줄 사람이 없는가 하고 그 성경 얘기가 아니에요. 다 우리 얘기죠. 근데 우리가 정말 생명의 길이 되시는 주님을 만났고 포도원의 품꾼으로 우리를 써주시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런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사야를 이렇게 끌어다가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 말을 했는데 이건 이사야 52장 7절하고 겹쳐지는 말씀이거든요.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야, 나이그 기절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여러 형제가 있어요. 여기 앞에 뭐 정면으로 보면 영식이 형제도 있고 다 형제들이 있지만은 정말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저절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 평화를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자기에게 정말 복된 소식이 있으면은 그 구원을 자기 구원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온을 향해서 사실은 온 하나님이 창조한 그 모든 사람이 다 시온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창조한 그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사실은 너희가 눈을 뜨고 보면은 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신다. 이런 우리가 이런 것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증거하는 자의 그 발은 그 산을 넘는 발은 정말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처럼 뭔가 자력으로 구원을 만들어서 지키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에 이렇게 그 바뀌어진 그 갱신된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떤 곳에 함몰되어 있는 그런 곳의 소리를 불러내서 정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함과 같다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이 어우 정말 글을 읽으면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정말 어떤 것에 함몰되지 않고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한 소리를 듣고 우리는 정말 믿게 된 사람들이잖아요. 맨 처음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 말씀을 들었죠. 그러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듣겠어요? 우리도 다 그런
누군가 전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됐고, 또 듣고 우리가 정말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마음으로 시인하고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믿음이 생기고 구원이 이렇게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가 된 것, 그게 너무 감사해요. 교회는 세상의 빛이잖아요. 그래서 산 위에 숨길 수 없는 동료가 됐어요. 다 뭔가 우리에게 하여튼 이 놀라운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해준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이런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갖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산 위에 지금은 숨길 수 없는 동네가 된것 같아요. 누구나 다 함께 살고 싶어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 마음이 모여서 우리는 동네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을에 오면은 산 위에 그 동네, 숨길 수 없는 그 동네에 오면은 누구나 다 값없이 듣고 먹고 마실 수 있어요. 고도라 듣는 자 오라 하시네. 목마른 자와 원하는 자는 값없이 다 생수를 얻는 이런 아름다운 그런 동네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산 위에 숨길 수 없는 그런 동네가 된 것이죠. 성경에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은 그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혀진다고 그랬잖아요.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부요를 가지고 부끄럼 당하지 않고 수치를 당하지 않는 어떤 함몰된 곳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서 아름다운 동네를 이루고 살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특히 요번에 정말 뭐 형제들하고 같이 이 복된 것을 누리고 싶어서 잔치를 배설한 상근이하고 그 봉순자매가 너무 감사하고 하여튼 이런 아름다운 인격이 우리에게 여전히 흘러서 이렇게 우리가 여전히 소금과 같은 구실을 하고 산 위에 아름다운 동네로 우리가 이렇게 건축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거기 와서 한번 목마른 자와 원하는 자가 그 생수를 한번 마시면은 그 동네를 떠나라 해도 어떻게 떠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산 위에 그 동네 숨길 수 없는 지금 이제 우리는 숨길 수 없어요. 그런 동네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된 것이 너무 이렇게 하여튼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부끄럽고 수치를 당하지 않는 그런 정상적인 하나님의 그 부요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요를 얘기하고 한쪽으로는 또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통시적으로 이해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하여튼 바울을 우리에게 계시한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멘.